봤습니다. 두. 근데 좀 다르잖아요, 분야가. 여기 정통 약간 걸스 힙합인 거고. 아, 힙합 안 보셨네, 지금. 아, 저기요! 붙어 볼까요? 한번? 오. 아유! 아유! 승파1이 끝나고 2가 시작됐는데 2도 또 끝났습니다. 예. 전 국민을 그 둠칫딱하게 만들었던 승파2의 그 주역들이 나왔다 이거. 아,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린다 이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울플라의 리더 할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플라의 베이비 슬립입니다. 봤습니다. 두. 근데 네. 아쉽게 우승을 놓쳤고. 네. 예. 아, 네. 많이 놓쳤죠? 예. 네. 뭐 놓쳤고. 계속 꼴등이었죠, 그냥. 예. 근데 이렇게 그 최종 결과에는 좀 만족을 하시는 편이 아니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까? 아쉬움보다는 후련함? 경쟁했을 때 저희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아니 근데 머리카락이 계속 눈을 찌는데 괜찮아요? 아 오늘 안 해요. 잠시 빼야 돼. 아 이건 저희가 부탁한 거예요. 치명 섹시.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동동을 찌르고 있어요. 괜찮냐 이거 지금? 살짝 누가, 찔러서. 아니 누가 봐도 따가운데 이거는 지금. 아니 아니야. 살짝 아니, 찔러서. 지금도 들어가래? 들어가요? 아니, 살짝 찔러서 아니, 이거를 살짝 맺혀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 그런 질문 받은 적 있어요? 그럼 뭐 베베 1등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아니 처음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뭐 얼마큼 솔직해야 돼요? 베베 얘들아 정말 축하하고 네. 상당히 조금 얄밉구나. 아,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우리가 이것도 쿨한 거니까. 네. 그렇죠. 아니 1등 할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네. 다르잖아요 분야가. 여기 정통 약간 걸스 네, 힙합인 네. 거고. 아 힙합? 네. 안 보셨네 지금. 아, 저기요! 저희 안 보셨죠? 아 그래 힙합이라고 그랬잖아 힙합이라고. 걸스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아 붙였어 붙였어. 아 진짜. 아, 아니 아, 또, 힙합인데? 승질이 살짝도 날 뻔했는데? 아 저 텐션이시구나. 아 그리고 살짝 민망해하시네? 약간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다시 입어볼게요. 또 주섬주섬 입으시네 그걸 또? 아직 저희가 댄반인이기 때문에 아~ 아직 이런 자리가 낯섭니다. 또 이 기회가 시간을 되돌려서 온다 그러면 그때 나가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이건 진짜 많이 근데 받았어.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남성분들한테 이 질문 하면 안 되겠다. 왜? 군대 다시 간다고 갈 거예요. 가고 싶어요 라는 질문. 그 정도로 힘든 데미지가 있었구만. 아니 근데 그럼에도 저기 불구하고 도전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 도전.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결정이. 용진님도 지금 방금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걸스 힙합이라고 했죠?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자, 여성 힙합 댄서라고 하면 무조건 걸스 힙합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 그 순간에 슬릭 언니는 이러고 초콜 언니는 맞아! 우리야!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좀 민망해할 거죠 지금. 네 맞아요. 지금 이거 좀 민망. 일어났을 때 당찼는데 앉을 때 좀 네, 약간 민망해요. 여기가 그런 자리네요. 저랑 네. 살짝. 이거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명분을 찾아줬다 이거 아닙니까? 네. 사실 저는 명분이 아니었어. 없었거든요. 아 그치 나가야 되는 명분이. 네. 언니가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난 잘 살고 있거든요. 군대 가가지고 내가 고난을 겪어야 되고 시련을 겪어야 돼. 손 잘 벌고 춤 잘 추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 이제 설득을 하는데 막판에 딱 이런 문화를 알리자 그리고 힙합 멋있는 거 보여주자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그러면 같이 해보자 아 소연아 생각... 다시 시간 다 들으면 때릴 뻔했어요. 아 진짜? 그 정도? 오빠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오빠 지금 우승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거 그래요? 실감해? 그 우리 승파의 그 또 민망해 할 짓을 하시네. 아니 왜 자꾸 얘가 왜 그러는지 아, 너무 좋아요. 우리 그 업자들 입장에서 너무 죄송해요, 저는. 한번 더요. 한번 더요. 한번 더요. 업자들 입장에서 빼지도 못하고 이거 무조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팀 그럼 결성하신 지? 팀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네. 1년도 안 됐는데 사실 이 할로의 욕구 때문에 만들어진 팀이라서 왜냐면 힙합 댄서들이요 세상으로 나가자 약간 이런 커머셜을 꿈꿨던 친구라서 네, 그래서 뭐 만드는 지는 얼마 안 됐지만 10년, 15년 동안 서로 성장하는 걸 계속 봐온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그 같이 그 성장하셨던 분들 우리가 같이 섭외를 부탁드렸는데 할로가 약간 좀 찍어 눌렀다고 못 나오게. 와 이런 얘기가 이게 뭐가 또 일어나시네? 뭐야? 아 또 일어나시네? 아 저기야! 저 되게 가까이 왔잖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청바지 위에 이거 원피스 왜 입은 거예요?
아, 우리 멤버도 오해한다고요, 저기요. 패션의 철학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쁜 거 다 한 번에 입는 거예요? 한 번에. 투머치. 언니! 예쁘다고 했잖아요, 저 봤을 때! 저는 이 스튜디오라고 해서 오늘 춤을 시키려나? 이런 생각에 그냥 평상시 입고 오는 옷을 입었는데 얘가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뭐냐? 이렇게 입을 거면 얘기 좀 해주지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안 썼을 때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보고 왔다 이 얘기 했잖아요 아까? 그 초이가 나온 걸 봤냐 이거? 봤어요. 효진 초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효진 초이 만났었거든요. 만났어?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초면이었거든요. 아니 왜 슈퍼2가 왜 우리가 안 돼?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막 따졌잖아요. 막 왜 그런 말이냐고 하면서. 이키랑 초이가 했던 얘기가 2는 그래도 지금 정말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원의 인기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인기는 원이 많이 가져가긴 했죠. 근데 투도 만만치 않아요. 본인들한테 안 된다고. 투의 주역으로서? 주역인가? 왜 근데 꼴등을 불렀죠? 나도 물어보고 싶었어. 저희 왜 불렀어요? 여기서 진지한 게 나온다. 1등, 2등 한 사람들 겸손하단 말이야. 아. 방송 나가서 겸손할 거네. 저희가 왜 1등이에요? 저희는 감개무량 합니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그럼 우리가 대신 까줘야 된다. 그러네. 우리가 대신 욕해줘야 돼. 부터 시즌 1, 부터. 들어와. 광고 같은 거 올해 들어온 거 있어요? 광고는 아직 없어요. 이제 슬슬 이제 뭔가 좀 콜이 들어온다 이거야. 베베가 너무 바쁠 거 아니에요. 네. 베베한테 이제 10개 갈 것 중에 뭐 9개만 가능해. 그럼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아니 만약 광고 같은 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좀 이미지가 좀 안 맞는 걸 수도 있는. 아, 이거 얼마 전에 이제 부장님이 연락 오셨는데 저만 결혼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무슨 광고를 하는데 무슨 세제 광고. 베이비 슬립. 베이비 슬립. 세집에서 일 잘하네. 그래서 뭔가 이제 주부 느낌이 있으니까. 아니 일 잘하네. 춤추면서 청소하면서 춤추면서 하는 컨셉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화 주세요. 아니 근데 그 댄서분들은 왜 이름을 영어로 줘요 항상? 한국에 댄서 중에 그 제 뭐였지? 저기 진이랑 친한 애 누구? 맨날 내가 재캉이라 그래가지고 재상이? 아니 그 파핀 누구? 걔 현준? 아 혁진이? 현준이 형 말고? 아 혁진이랑 친한 애 제 진 아 야 접근이? 뭐였지? 아무튼 뭐 그런 이름이거든요? 아 릴씨 아 릴씨? 야 릴씨 너 이름 모른다 야 지금 아니 왜냐면 저희가 이제 네덜란드에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걔가 본명으로 불려지는데 Where is 제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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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아니 이름이 잘못 불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 뭔지 알아? 나 철저히 알잖아 이거. 태국 막 그 슈퍼주니어랑 촬영 나갈 때 이름 이용진 아닙니까? 팬들이 니운진이라 그러지 니운진. 니은진! 이래. 두 분이 워낙에 또 방송에서 보니까 막 춤도 또 힙합이고 연체동물처럼 막 추잖아요? 막 팔로는 무릎으로 막 한 2m 막 이렇게 레이슬링은 막 등으로 막 2m 막 등으로 네. 관절이나 이런 게 좀 괜찮은지 이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 다음날 근육통 좀 있는데 또 연습하면 괜찮아요. 야 이거 확실히 본인의 그 피지컬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확실하시네. 그러니까 운동선수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연습실 도착하면 운동 빡 하고 아그 웨이트 같은? 네네. 운동 빡 하고 밥도 딱 두부 먹고 고기 막 면 이런 거 안 먹어요. 내가 봤을 때 아예 그냥 진짜 한 6, 70, 80 넘어서까지 할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언니가. 그러니까 지금 시작. 그러니까 되게 뭐 배울 점밖에 없는 거 언니한테.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근데 이런 분을 모셔놓고 계속 꼴등 빵점 꼴등 빵점 막. 제가 그래서 울었잖아요. 원래 안 울어. 너무 억울해. 나는 이렇게 관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진짜 미안했어 진짜. 저기 다리 피고 있는 애는 1등하고. 야 다리도 길어. 다리도 길어. 이러고 쳐다보는 애는 2등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은 무조건 운동? 잠도 잘 자요? 잘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트레스 풀리는 네, 그런 네, 음악 네. 트는 거 있잖아요 네. 유튜브 그거 틀어놓고 자요. 그거 위험해. 아, 위험해요? 왜요? 아, 예전에 그 노르웨이 숲 장작 타는 소리 나도 네, 한참 그거 듣고 자는데 타 죽는 꿈 꿨어. 너무 무서워서 깼다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거 이제 묶여가지고 와! 존나 뜨거! 막 이러면서 그때 이거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아 진짜 그게 그 영향이 있다니까. 아 진짜요? 귀로 들어오는 거는 머리로 가잖아. 그래가지고 그 이어진다 그러더라고.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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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그 방송 얘기로 또 들어가면 울플러가 또 이 배틀에 강해요? 그쵸. 배틀에 12승 1패? 이 강한 이유를 좀 생각해본다면? 여기서 승을 가장 많이 갖고 왔어요. 가장 많이 갖고. 저는 배틀 나가는 거 워낙 좋아하고. 근데 혹시 이거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두 분이 만약에 배틀을 한다면? 제가 이기죠. 제가 그래서 계속 언니 꼭 이길 거예요, 이길 거예요 달고 살아요. 그러면 언니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듣는 듯 말하는 건데 넌 어차피 나 못 이기지 약간 이게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언니가 너무나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계속 자기 관리는 하는 사람이라 계속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서 가서 붙잡기도 싶기도 하고 언젠가 한 번은 이겨야죠. 근데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아니 어떻게 될지는 뭐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근데 저도 배틀, 열심히 할 거니까. 할 때 막 실제로 올라와요? 감정이? 아니요 저는 이제 배틀을 진짜 많이 참가했잖아요.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나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아~ 네, 저 그 상대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대방한테 너무 좀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상대방 세워놓고 나 자신 이기려고 하는 거면 아니면 어디 묵박이나 하나 세워놓고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림자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아? 아니면 거울 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아, 이제 이 정도 그 정도 경지까지 올랐다. 네, 그래서 음악이랑. 나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왜냐면 근데 그전에는 질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몰입을 못하고 음악에 몰입을 못하고 제가 원하는 춤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춤을 하기 위해서. 아니 또 배틀할 때 딱 보면은 막 이런저런 손동작을 좀 많이 하잖아요. 댄서분들이 막 뭔가 막 뻔하다 막 외운 대로 한다 막 네네네. 음악 들어라 네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댄스 공통어예요? 그냥 배틀할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배틀을 하면서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핸드사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야 너 왜 그러니까 안 들리잖아. 목소리 때문에 안 들리니까 모션으로 하는 거지. 너 카피 카피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 카피 카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카피다. 저 동작 따라했다. 알 수 있는데. 막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신박한데요? 너 밥 먹고 와. 아니. 괜찮아. 아니, 너 힘이 없어. 밥 좀 먹고 해. 니혼진! 니혼진! 만들어냈어, 니혼진이. 이게 딱 그 니혼진이야. 니혼진! 초령대군인데, 우리 집. 대박. 너 괜찮다. 너 밥 먹고 와. 너 힘 없어. 힘 없어. 괜찮네. 너 힘 없어. 밥 먹고. 몸에 손 안 대고 놀리는 것들 있잖아. 그럼 가까이는 가는데 뭐 만다고. 다시. 안 가잖아. 때리면 안 돼. 절대 터치 안 하잖아. 터치하면 안 돼요. 절대 터치 안 하고. 터치하면 안 돼. 막 그런데 이것도 봤어. 아유. 어떻게 본 거야? 근데 안 돼. 몸에 손 안 대잖아. 진짜 신사 같고 매너 있고 그런 거 같아. 맞아요. 슬릭 입장에서는 너무 배틀을 잘하니까 또 3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틀 필승법 이런 거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노하우를 얘기해달라 이거. 배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배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레오 열심히 하세요. 뭐를 네, 열심히 하라? 코레오 안무를 열심히 준비하세요. 진짜 스트릿 하는 저희 그 후배들도 안무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네, 승산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자면 댄서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대에서 그 공개 프로포즈 받은 영상이 떠올랐다는 그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떤 거였어요? 저는 보지 못해서 그 싱가포르로 저희가 이제 공연을 갔었어요. 너무 좋은데 싱가포르 일단? 네, 공연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원래는 그냥 딱 춤만 추고 오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영상이 지금 왜 갑자기 떠도는 거예요? 그 방송에 나왔어요. 방송에? 네, 그 저희 메가크루를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이 안 내보낸다고 했는데 그걸 내보내줘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 방송국 사람들이 못 구하는 자료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찾았지? 잘 구해요, 잘 구해. 자료 같은 거. 기가 막히게 구해, 이런 것도. 저도 놀랐어요, 보면서. 와! 아니 원래 이제 작가님이 드랍니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그래서 뭐 결혼 사진이나 이런 거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 남편으로 소개되는 거는 별로다. 그 드랍에 대한 댄서를 소개해달라라고 했는데 네 알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완전 왜? 그걸 그렇게 해버렸구나. 그렇게 해버렸는데 아주 시원하게 시원하게 빡 공개해버렸네. 저의 사생활을 언니의 사생활을 청혼하세요 여러분.
자, 그럼 제가 미션을 성공하면 100만 원을 드린다 해서. 진짜요? 우와. 추문, 나이, 출신, 국적, 언어, 인종에 상관없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몸의 대화라고 합니다. 네. 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끈끈하게 이어진 베이비 슬릭님과 할로님, 말하지 않아도 춤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몸으로 증명을 해 주시면 100만 원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어를 춤으로 표현해서 한 명이 맞추면 된다 이거예요. 스피드 기준인데 몸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초 안에 10개 이상을 맞추면 100만 원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0개 많아요. 너무해. 그 주제는 어디예요? 100초면은 그 1분이 넘는 시간이에요? 아니 그 10개를 어떻게 맞춰요? 몸으로 표현하는 시간도 있고 막 머리로 해석해. 의상만 돼요? 소리 맞췄잖아요. 소리. 기술! 뭐가요? 다 몸으로 맞추는 겁니다. 오토바이! 뭐지? 스트레칭! 벌써 네 개를 맞췄다 이거.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니, 정답이 아니잖아. 이렇게 맞추는 거. 10개 이상을 못 맞출 경우에는 한 문제당 그래도 10만 원씩? 오. 천을 했다 이겁니다. 아니야. 야, 잠깐만. 야, 너 원숭이 해봐. 원숭이. 자, 두 분이서 그. 그게 뭐야, 원숭이. 원숭이. 닭. 닭? 타조 같아. 두 분이서 결정을 해서. 아, 제가. 이거 바꿔가면서 해도 돼요? 자신 없으면 바꿔도 돼. 자신 없으면 바꾸자. 아 근데 문제 쉽다. 쉬워요? 파이팅. 잘하자. 파이팅. 할리 파이팅. 시작. 뜬. 뭐야? 패스. 이걸? 언니가 패스해? 뭐야? 뉴진스 슈퍼 사이. 뭐야? 텔미 댄스? 발가락? 발 아니고 발? 발이 없어. 발이 없는데 말은 해? 근데 물 건너가? 발이 없는데 말 못해? 발 없는 말? 발 없는 말 천리 간다. 나 맞췄어. 발레. 액자. 사진. 발레. 댄스. 뭐야? 점프. 영화. 가수. 영화. 플래시 댄스. 뭐야? 영화. 패스. 아! 이거 언니 몰라. 빨리 넘겨. 이거 아시나요? 이거 몰라 언니는. 빨리. 말하면 안 된대매. 이거 말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컴백홈? 뭐야? 컴백홈. 서태지 아이돌. 서태지 된 거죠? 괜찮았어요? 이런 거 신문해 줘야지. 런닝맨.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슬립백. 오케이. 오랑우탕. 닭. 원숭이. 사람? 고릴라. 패스 있어. 패스. 왜 추러가 나왔지 씨? 귀여워. 곰돌이. 오랑우탕. 팬더. 요즘 유명한. 유명한 팬더. 호구 팬더? 아닌가? 패스. 이거 언니 모를걸? 패스. 진짜. 마라탕 왜 안 했어? 마라탕. 마라탕 어떻게 몸으로. 마라탕 어떻게 해요? 일어나세요. 어떻게 해요? 치세요. 아니, 라라랜드 몰라요? 라라랜드? 알아요. 라라랜드 언니도 약간 이거 하는 거. 영화. 아니야, 이거 했었어야지. 댄스. 내가 라라랜드 안 봤어. 맨 처음 문제가 샘 스미스였어. 샘 스미스 막 이거 하는 거 있었는데. 샘 스미스. 우리가 이렇게 옛날 것만 알아요. 안 좋다는데요. 몇 개 맞췄어요? 몇 문제죠? 제발. 100초 안에는 3개 맞췄어. 진짜 아까 말대로 30만 원 받아가도 생겼네? 안 지치죠. 30만 원이면 우리 호거 회식할 수 있어요, 루플러. 그러게. 호거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약속한 대로 30만 원을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스트들한테 얄짤 없었어요. 진짜요? 오늘 두 분을 위해서 저희가 또. 아이고, 소감 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사실 아직 저희는 땜반인이어가지고. 땜반인? 댄서 일반인. 아직 이런 자리가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재밌었어요,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재밌었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제 계속 춤 많이 출 거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무튼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예, 많이 좀 배울 게 많았던 두 분과의 만남 즐거웠고 저희가 마무리는 또 이렇게 용자왈 외치면서 마무리하시죠. 하나, 둘, 셋. 용자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자왈! 프로 아닌 그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에서 연예계에서 거의 1등이라고 봐도 그치? 될 정도? 권투를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난 제대로 배웠거든. 저도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배웠는지는 해보면 알고. 아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게.